네, 전데요. 오늘은 한국 힙합 주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준은 딱히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이때 사건의 영향력으로 인해 2022년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뭐 이런 현상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우선 한국 힙합 아직 유행을 타며 국내에 자리 잡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전 쇼미더머니 3 이후로 한국 힙합은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청 큰 차이로요. 2014년 7월 엠넷에서 방영한 쇼미더머니 3 보통 언급하는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배치기가 아닌 요즘 10대 래퍼분들 인터뷰를 찾아보면 거즘 쇼미 일리네어 혹은 저스트뮤직으로 입문했다는 게 대부분이죠. 저스티스 가사 중 이런 유명한 라인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라 그래 쇼미더머니 없었으면 우리도 돈 못 벌었겠지라고 생각하는 미친 새끼들이 아직도 존나게 많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쇼미더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저스티스가 이 정도로 돈을 벌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쇼미가 힙합을 이상한 방향으로 알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피타입이 오지 취급받다가 2차 예선에서 가사 절었다고 그 즉시 틀딱 퇴물래퍼로 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만약 생각해봅시다. 올해에도 새로운 시즌이 방영될 텐데 국내 힙합의 쇼미더머니가 끝난다면 과연 힙합이 지금처럼 인기가 지속될까요? 혹은 이젠 정말 그들만의 리그로 썩어갈까요? 계속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의 생명력은 또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왔죠. 쇼미더머니 3 이후 예상치 못하게 차트엔 힙합이 줄기차게 뻗어나가고 있었으며 스윙스는 군대행, 가장 핫한 건 일리네어 레코즈였습니다. 또한 슈퍼루키로서 오케이션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당시 발매된 1111 파급효과 토론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던 1월 1일 키세이프의 이름으로 한 뮤비가 올라옵니다. 잊지마! On the water swap! 트랩 음악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기에 제 기억상 국내에선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국에서 많은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콜트 멤버들은 월드와이드에 도전했죠. 우리가 아직도 범고래 소년단의 앨범을 기다리는 이유는 10년이 지난 지금 탑승 수속 올카테입은 여전히 트렌디하며 아직도 콜트를 능가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키세이프가 오랜만에 발매한 앨범에서 이런 언급을 했죠. 콜트답지 않게 그는 요즘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뮤비의 오케이션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는데 꼭 빠른 시일 내에 복귀했으면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잊지마 열풍으로 국힙에는 콜트를 따라하는 이상한 래퍼들이 활기차게 됩니다. 아, 콜트가 엄청 잘 되고 나서 이제 그 잔류들 있잖아. 잔류. 잔류. 눈을 반쯤 이렇게 풀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그러던 와중 정반대의 분위기인 아주 진득한 래퍼들이 쇼미뿐만 아니라 앨범도 중요시하게 된 명반 발매 소식이 들려오죠. 트랙리스트엔 오직 단 한 명. 김심야라는 래퍼만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유명하지 않던 시절의 그였기에 여성 보컬이다, 래퍼가 아니다, 뭐 이런 많은 추측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땐 알았을까요? 이 소년이 한국 힙합을 잡아먹을지. 아무튼 에넥도트가 발매된 후 평가는 대부분 호평이었습니다. 한국의 일매틱이라며 기대를 높여놨던 디플로우의 언급 또한 마냥 허풍은 아니었죠. 이 센스가 사회에 없었지만 한 달 만에 앨범이 2만 장 완판되기도 하고 2016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 음반 국민 7 평론가 16인이 뽑은 명반 파키키스트와 전문가 12인이 뽑은 뭐 아무튼 그냥 모든 곳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반은 고차일드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이곳저곳에서 언급되는 작품입니다. 국힙에선 누명 그리고 에넥도트는 필수적으로 이 라인에 항상 포함되니 흐름을 타지 않는 명반임은 확실하네요. 자, 쇼미더머니 3가 마지막 전성기일 줄 알았지만 이후 또 다른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의 머릿속에 그리는 바로 시즌 5 BY 신드롬이었죠. 이때 BY의 인기는 거의 대중 아이돌이었습니다.
길거리 어딜 가든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데이데이라는 욕설이 일체 없는 건강한 곡도 발매했기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비와이는 사랑받았습니다. 물론 갑자기 래퍼가 빵 뜨면 잣대가 과하게 높아지는 방구석 리드머 형님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지만 앨범 구성 능력을 증명한 더 블라인드 스타, 당시 명반 소리까지 듣던 더 무비스타까지 아티스트로서 BY가 스펙트럼이 좁다는 편견을 깨준 완벽한 행보였죠. AOMG 행을 거절하고 올해 가장 폼이 좋은 레이블인 데자부를 세운 것과 이후 시즌6에 자신이 정규 앨범조차 없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을 거절했던 근본력, 제 개인적으론 창모와 함께 국힙을 이끌어 나갈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BY는 군생활 중이고 창모는 곧 입대하네요. 아무튼 이후 2017년이 무난하게 지난 후 2018년에 국힙 N번째 전성기가 또 찾아옵니다. 아마 이런 댓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성 래퍼는 윤미래 미만 잡, 윤미래가 국힙 원탑이다. 일단 헛소리가 없어지는데 일조한 래퍼가 나타납니다. 응? JKY가 영향력이 그 정도로 있었나? 네,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 이후로 여성 래퍼들은 기리보이 빙의에서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머리 염색을 하고 도통 알 수 없는 몽롱한 가사들을 오토튠을 낀 채 불렀죠. 물론 이런 제키와의 아류들은 현재 묻혀진 지 오래이긴 합니다. 여성 래퍼가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무거운 주제로 앨범을 진행하는 게 제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녀의 잠수 이후 소월비와 비교되고 있는데요. 언더커버 엔젤까지는 눈물을 머금고 제키가 아직은 한수 위라며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트코어로 인해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월비는 진짜 미친 재능충이 맞아요. 그녀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01년생이라는 나이가 너무 신기합니다. 제키와이 또한 하루빨리 복귀해서 좋은 앨범으로 리스너들을 놀라게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앞에서 2018년이 국힙 제 N번째 전성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중심엔 래퍼들보단 이들을 서포트해주는 미디어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딩고 프리스타일 형 프리스타일 해요? 이미 국힙과 융합된 듯이 리스너들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말미잘과 흰동가리의 공생관계랄까요? 래퍼들은 앨범을 내면 라이브 클립이 딩고 채널에 올라오고 작업물 발매 전에는 킬링벌스 같은 컨텐츠에 출연해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 딩고 초반부엔 거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미를 떠나서 뭔가 힙합씬이 아이돌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씬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겠지만 은근히 딩고가 씬에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신인 래퍼 샷아웃, 격리해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신인 참여, 랜덤 뽑기 같은 컨텐츠로 신인 래퍼 홍보, 라이징 벌스, 그리고 무산됐지만 BTS 팬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인물인 비프리를 킬링벌스에 초대한다든지, 가장 최근에 위켄드를 떠올리게 하는 퀄리티 높은 라이브 클립인 창모의 하이퍼스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연이면 좋겠지만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이 영상은 정말 최악이었네요. 아무튼 지금 딩고는 씬의 한 줄기 빛인 건 맞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 한국 힙합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존재하죠. 바로 기믹 래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로 돈을 벌려면 좀 더 기본기를 갈고 닦고 좀 더 프로다웠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2022년 혼란의 대기믹 시대, 기믹 래퍼가 늘어난 이유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어그로가 없다면 대부분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국내 트래퍼 중 실력으론 노다우신 콜캐시, 서현성 또한 그저 쇼미더머니에서 무난하게 랩을 한다면 방송에서 안 비춰줄 것을 알았기에 노가다 헬멧을 쓰고 어느 정도 어그로를 시전하기도 했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기믹 래퍼 시초이자 대명사는 언에듀케이티드 키드입니다. 난 조직이랑 연관되어 있고 마약도 함, 뭐 그래서 어쩔래, 이런 어이없는 스탠스는 오히려 리스너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죠.
이 분야론 원탑인 염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된 인스타 마케팅이 언해듀에게 영감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언해듀 이전에 사람들에게 기믹 래퍼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건 마미손입니다. 마미손은 매드클라운이라는 래퍼가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제2의 자아를 생성했으며 이러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현재는 여러가지 음악적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사재기 저격을 한다든지 본캐 메시로는 어울리지 않는 웃긴 노래를 한다든지 근데 지금 문제는 기본기는 어허. 없는데 기믹으로 오직 승부를 보려는 래퍼들이 많다는 거죠. 염따, 언해듀, 소코도모 뭐 이런 래퍼들이 음악을 못하나요? 다들 정말 잘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며칠 전 도끼가 덕화엿을 암시하는 듯한 가사가 화제가 됐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후 발매된 도끼 앨범에서의 가사는 묻혔는지 의문입니다. 저만 11이라는 숫자가 수상한가요? 덕화엿과 공동사장인 최근 염따의 의미심장한 앨범 커버. 애기 염따들이 도끼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덕화엿의 도끼 샤라오까지. 아무튼 그는 요즘 활발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리 그리고 창모와 함께 곡을 내기도 했으며 3월에는 믹스테이프를 한 장 더 낸다고 합니다. 뭐 제가 도끼 지인도 아닐 뿐더러 그냥 일개 방구석 리스너이기에 그의 해외 진출이 성공했는지 뭐 어쩌는지 뭐 등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실패 혹은 폼이 떨어지면 비웃습니다. 예, 도전은 늘 아름다운 건데 말이죠. 말하려는 게 좀 딴 데로 센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당시 일리네어의 해체는 많은 리스너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아예 랩 게임 자체를 바꿔버리며 랩과 돈의 간격을 좁힌 도끼 덕화엿 래퍼들의 래퍼 빈지노. 일리네어가 해체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이들의 3인체제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것도 한몫했죠. 만약 이때 일리네어의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고 했다면 저 역시 마음속으론 반대를 했을 것 같네요. 오엔이 그나마 네 번째 멤버라는 썰이 돌았었지만 그냥 썰이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 보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2020년을 빛낸 사건이 존재합니다. 뭐 이 사건은 정말 일리네어 해체급의 충격을 주었죠. 어느 날 스윙스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무려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을 흥행을 시킨 장본인이 7년 만에 도전자로서 재도전한다는 지원 영상이었죠. 스윙스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마치 그의 앨범명처럼 말이죠. 업그레이드 지로 앨범에선 오토튠을 먹인 보컬과 랩 싱잉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업그레이드 4 앨범에선 같은 레이블 멤버 세우에게 직접 돈을 주고 레슨을 받아 전 트랙을 직접 프로듀싱하는 과감함을 보여줬고요. 게다가 비트메이킹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IMJM 위더플러그 컴필 앨범 송캠프에서 무려 3-4개의 비트를 선택받았죠. 항상 게임체인저 라는 타이틀의 버벌진트 혹은 도끼덕화엿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지만 스윙스 또한 과연 이 범주 안에 속하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의견이 리스너들마다 늘 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스윙스는 럭키 블랙넛이에요. 작년에 그의 이름으로 발매한 오피셜한 곡은 단 한 곡도 없으며 피처링 참여로 따지자면 약 11곡 정도 됩니다. 원래 허슬의 대명사인 래퍼였는데 살짝 의아하긴 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아무튼 2021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2021년 7월 국내 힙합의 새로운 흐름이 다가옵니다. 바로 김강토라는 유튜버인데요. 심심해서 만든 영상들이 의외로 반응이 넘쳐흘러서 정신 차리고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가 유튜브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래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서포트해주는 컨텐츠라든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에선 조회수가 폭발하지만 묻힌 명방 같은 오히려 힘을 준 내용엔 처참한 관심을 보이는 현실에 잠시 현타를 느꼈다고 하네요.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